뭐 하는 거야, 김태호? 너 어디 있냐고? 아, 지금 전화 통화 중이에요. 아, 나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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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아, 이것도. 아, 옛날에는 이러다가 저 갑자기 막 추격 전화 그랬는데. 어? 너희들 보이도도 너희들은 앞에 있는 차를 타서 멤버들을 데리고 미시까지 어디로 가라. 멤버를 한 명만 고른다면 너는 누구를 택하겠나.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여기서 노들섬에서. 아, 아, 뭐 이게 얘기가 없어. 아니, 녹화로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, 김태호? 오늘 아직 아무도 연락 안 왔어요? 뭐가 아무도 연락 안 와? 아, 오늘 저희가 형 오늘 하루 시간에 중고거래 앱에 내놨거든요. 뭐라고? 형 오늘 시간을 중고거래 앱에 내놔서. 아니, 내 시간을 왜 중고거래 앱에 올려? 아니, 야, 아, 나 정말... 아니, 내 시간을 왜 올려, 중고거래 앱에? 아니, 시간이 내가 써야 되는 시간을 왜 중고거래 앱에 올리냐고. 아, 나 정말. 아, 그래서 뭐, 그래도...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, 어떻게? 뭘 하라는 거야, 지금 가가지고. 글쎄요. 아, 나, 야! 아, 나 이거 진짜 열받게. 야, 너 지금 어딨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너 어딨냐고? 아, 지금 전화 통화 중이에요. 아, 나. 야, 내가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 몰라서 내가 지금 너한테 묻냐? 어? 야, 네가 어딨냐고 지금. 네 형상이 어딨냐고. 네가 네 지금 육신이 어딨어? 어? 알았어, 일단 알았어. 예, 끊어. 예, 끊어. 네, 수고하세요. 아, 진짜 나 너무 열받는다. 아, 이거 뭐 어딜 가라는 거야 이거? 아. 어, 여기 맞는 거 같은데? 아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아, 혹시 저 뭐 저를 찾으신. 아, 저도 뭐 알고 온 게 아니라서. 뭐 시간을 어디서 올려. 사장님이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저기. 네. 그 시간. 장례. 예? 장례. 괜찮아?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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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
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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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당근이요? 고기, 고기 당근? 네. 고기 먹자고요. 불량한데요. 아, 저 고기, 아, 고기 먹자고 올리실 거예요? 네. 아, 이거 만나본데요? 아, 고기 먹자고 올리실 제가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? 네. 어? 왔네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 아, 네. 아, 제가 지금 제가 올린 게 아니라. 아, 네. 그 저한테 뭐 자세한 정보를 안 주고 그냥 여기 주소를 찍어주고 여기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. 아, 고기를 같이 먹자고 올리고. 아, 네. 앉으세요. 괜찮으시겠어요? 저 뭐. 저 같이 먹어도 괜찮으시겠어요? 아, 네, 네. 괜찮, 예, 네, 네. 아, 반갑습니다. 저 유재석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김기찬이요. 기찬 씨요? 네. 아, 고기 주문은 뭘로? 생삼겹 드실래요? 왕주먹 고기 드실래요? 기찬 씨 뭐 먹고 싶어요? 어, 혹시 하나씩도 돼요? 아, 네. 하나씩. 네네, 그렇게, 예. 네. 네. 또, 가끔 고기 좀 먹어야 돼요. 네. 네. 아,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? 저 지금 방탈출 카페에서 알바. 아, 알바 하시는구나. 네. 아, 나 방탈출 또 좋아하는데. 방탈출 알바 말고는. 원래는 본업이 있었는데. 아, 지금 코로나 때문에. 아, 원래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? 원래 저 트로트. 했었어요. 에? 아, 가수세요? 네. 아, 진짜? 네. 와,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. 아니, 또 연예계 이렇게 후배님을. 원래 이게 딱 거래를 하러 가면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 뭔가 삐죽거림? 그. 쭈뼛거림? 네, 쭈뼛거림. 그, 거기 있는 공간과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. 한 명씩 있거든요. 그러면은, 아, 저분인가 보다 하면은 거의 한 98%는 맞더라고요. 아, 그래? 그것도 당근이에요. 아, 그것도 당근이에요? 그럼 얼마에? 15,000원이었거든요. 예. 네, 네. 근데 여기에. 여기 뭐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. 그 뭐예요?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뭐 노동복지부에서 뭐 줬다. 어, 그러네.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증정. 그래서 현장에서 깎았어요? 그래서 1,000원만 깎아주시면은 하겠다 해서 14,000원에. 아, 재밌다. 아, 근데 기찬 씨가 근데 또, 야, 이게 또 가수. 아, 제가 또 유산소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. 아, 데뷔를 언제 하셨는데요? 저는 2017년도에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 저기 노래도 있으시겠네요? 네, 제 노래도. 어떤 노래? 간질간질이라는. 아, 간질간질. 아,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. 어디 간질간질? 그때는 활기찬으로 활동했었다가. 어? 이름 들은 것 같은데? 활기찬. 아, 있다! 아, 이거 말. 네네. 오, 맞네. 아, 네. 어. 도대체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? 아, 노래 잘하시네. 어, 노래 근데 좋네요, 진짜. 네, 노래. 아, 전 또 냉정하거든요. 네. 저 아시죠? 이제 탁 뺄게요, 딱. 네. 네. 근데 트롯은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. 10년 뒤에 뜨는 노래도 있어요. 10년, 그렇다고 10년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. 몰라. 트롯은 또 몰라요. 맞아요, 맞아요. 갑자기 떠요. 네. 네. 어느 한순간에. 어느 한순간에. 야, 근데 이런 일이 있나?
혹시 방송 보시면 부모님이 폭풍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? 우리 아들이.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고기도 못 먹고 다니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잘 지내고 있어요. 엄마 눈에는 항상 애기고. 아 그럼. 아. 가면 또 이렇게 살이 빠졌냐 그래요. 그죠 그죠. 네. 네. 그냥 살이 아니라 그 야윈 거지 야윈. 그죠. 네. 기찬 씨가 알아서 이렇게 낯선 사람 가도 고기를 먹을 정도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TV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꼼꼼히 잘 드시네. 맛있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기찬 씨. 네. 우리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죠. 네. 예, 예, 이제 또 알바 가실 시간이니까 갈 때도 당근해요? 아니요. 아니요. 쿨하게 헤어지는. 쿨하게 헤어져요. 미덕이고. 아 저기 계산은 저희가 네.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아 진짜. 예, 그럼요. 아 당연한 거죠. 이게 쿨하게. 네. 예. 사장님 여기 얼마예요? 아 이거 옷 여기다 두고 갈 뻔했네. 기찬 씨 그러면 알바 잘하시고. 네. 오늘 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 덕분에. 제가 잘 먹었습니다. 예. 네. 들어가세요. 네. 안녕히 예, 가세요. 네. 방송국에서 뵐게요. 아 네. 예. 안녕히 계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